가시는 남편 이임구 씨. 여기가 제 보물창고입니다. 네? 그 제 황토집을 짓게 한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요? 네. 보물창고라고 하기에는 사실 거의 쓸모없는 것들만 잔뜩 모아놓은 보물창고 같은데 이걸 두고 보물창고라고 하시니? 동산이가 다 모여있네요. 야, 엄청나요. 종류가 네, 다양하게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게 없으면 저 집이 불가능하죠.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보고 믿어볼게요. 이런 나무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구입을 했다가 기둥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 그 장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어? 이것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판때기 역시 이 집에선 감성 돋는 나무 문으로 재탄생. 네, 이런 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오래된 집, 다시 짓는 집에서 뭐 막걸리값 정도 주고 가져온 겁니다. 막걸리값? 그렇다면 몇천 원? 하지만 이 집에서 그 변신은 기대 이상. 그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안채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들어가 볼게요. 안 역시 흙과 나무의 조화가 눈에 띄죠? 높은 나무 천장 아래 가지런히 제자리를 찾아앉은 각종 소품들과 창밖 풍경. 그런데 낯설지 않은 이것, 바로 막걸리 값으로 구입했다던 문틀. 문틀이에요. 이렇게 버젓한 테이블로 변신했네요. 자세히 보면은 좀 제작이 오래됐죠. 나무에다가 지금 달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제 이것도 오래된 나무를 이용해서 예.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유리, 좋네요. 유리만 재서 사다가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쓰는 겁니다. 아버님 직구미신 거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여자로서. 다 저 구들빵이요. 구들빵이 있어요 여기? 예. 어디요? 남편이 이 집에서 특별하게 아내를 위해 선물한 공간 바로 이 구들빵이라는군요. 불 때문에 여기 종일 2-3일씩 뜨거워요. 아 일종의 그럼 여기가 찜질방? 예 비슷한 거죠. 구들빵 덕에 두 분의 사랑도 더욱 모락모락 피어나겠어요. 장작을 떼서 바닥까지 완벽히 갖춰준 남편의 선물. 하지만 본능은 숨길 수 없나 봐. 천장은 너무 다른 이유가 저 재료가 저만큼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여긴 다른 거로 하면서 조화를 이루고자 한 거죠. 요것도 이제 마루판 같은 용도로 사용하던 거고요. 네. 요것도 이제 그 일반 합판입니다. 이게 정말 못 말리시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공들여 지은 집은 언제나 지나치는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네요. 아이 다들 어디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매. 아 계곡에 물놀이도 하고 집이 또 워낙 이뻐가지고 다시 계곡으로 할까요? 황토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네요. 네 주인분께 여쭤봤는데 2년 걸리셨다고 직접 설계하시고 했다는 거 들으니까 더 아 이런 집에서 살면 좋죠. 진짜 살아보고 싶은데. 아들입니다. 아들. 야,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은데. 진짜 부러워할 만해요. 돈 많이 들여 지은 집 뭐 이런 건 많이 있는데. 뭐 이 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느낌은 이제 도시분이든 농촌분이든 오셔서 따뜻하다. 느낌이 좋다. 포근하다. 이런 느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또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하면서 그런 느낌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즐거움이죠. 사실 이런 보람 뒤엔 숨은 노력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황토의 성질이 크랙이 잘 가거든요. 크랙 한 번 아, 여전히 관리를 해주시는군요, 저렇게. 틈틈이 보수를. 칠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조성스럽게 해주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세월의 흔적을 따라 금이 가면 부지런히 메꾸고 칠하고 하지만 누가 이 공을 할까요? 누구에게 이 공을 말할까요? 어떤 분이 그 피아노 연주 잘하시는 분이 그 한 곡을 하는데 그 뒤에 얼마만큼 많은 연습을 했는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죠.